이 사진은 제갈량, 제갈량은 이름이고요. 우리가 제갈공명이라고 하는데 공명은 자에 해당됩니다. 제갈공명의 사주를 가지고 통변해 보겠습니다. 제갈공명의 사주는 여기 명보라는 책, 여기 명보라는 책에 제갈공명 사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분명히 여기 제갈공명이라고 제갈량 여기 제갈공명 이렇게 해서 사주가 나와 있습니다. 사주는 여기 요대로 나와 있죠? 여기?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역사 인물들을 가지고 통변을 하는 이유는 예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사주를 우리가 판단을 함으로써 아 이렇게 좋은 사주인지 나쁜 사주인지를 알 수 있다.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여기 간우 사주도 있어요. 그래서 좀 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자, 제가 운명은 서기 181년부터 234년까지 살았는데 54세에 죽었습니다. 54세에 죽었는데 이 사주는 어째서 이 사람이 이렇게 머리가 좋고 우리가 정확하게 삼국지라고 하지만 삼국지연이죠. 삼국지연이에 제갈량이 아주 거의 신적인 존재로 묘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실제 역사적인 사실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사람은 대단한 두뇌의 소유자다. 대단한 두뇌의 소유자다. 그 이유도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병화가 신으로 태어났어요. 병화가 신을 태어나서 신중 무 임 경 원료 분야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인신 사요를 겹잡을 때는 사월을 제외하고는 여기를 떼고 같은 개수로도 잡고 신금으로도 잡아라 해서 겹잡는 법을 제가 꼭 잡는 법을 이미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 1번, 2번, 3번으로 잡는데 신중무토는 무조건 3번으로 잡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신금이나 개수보다도 더 약하게 통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지금 일간이 개수기 때문에 이걸로 격을 잡을 수가 없고 결국은 1, 2, 3번이 없기 때문에 이 신금으로 격을 잡는다. 신금으로 잡는 이유는 신금은 자기 신이 지지 신금이 자기한테는 12운성의 제왕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격이 뭐다? 편인격에 해당됩니다. 편인격이라는 격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편인격이 예전에 고서에는 보면요, 어떤 고서에 보면은 흉격으로 분류를 해놨어요. 흉격으로 분류를 했다가 또 길격으로 가요. 편인이라는 것은 길격과 흉격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편인격을 우리가 사주 감명하기가 좀 상당히 좀 까다로운 면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이걸 길격으로 봐가지고 순용할 것이냐, 순용. 길격은 순용한다. 이건 뭐냐면은, 이 말은 뭐냐면은, 길격은 그 격 위주로, 격이 더 잘 되는 쪽으로 누르는 쪽이 아니고, 더 잘 되는 쪽으로, 격이 더 잘 되는 쪽으로 용신을 채용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흉격은 뭐냐? 역용한다.
그 격을 누르고 제압하고 그 격이 천방지축이 되지 않도록 하는 쪽으로 용신을 찾아서 판단하는 것을 역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딥격 중에서 같은 정인, 딥격은 정인이 들어가는데 이건 아무리 강해도 역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흉격은, 편인격은 강하면 역용한다. 강하면 역용하고 약하면 순용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걸 순용할 것이냐, 역용할 것이냐를 잘 판단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편인이 강하냐, 약하냐를 일단 판단을 해야 순용할 것인지, 역용할 것인지가 나온다. 자, 이 사주는 격이 신금인데, 지지가 온통 금이에요. 사유축 합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편인격을 역용하는 개념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역용한다는 것은 편인을 좀 눌러야 되겠다. 편인이 너무 천방지축 튀면 안 되니까 눌러야 되겠다는 방향으로 간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편인격이, 격이 성격이 되려면, 첫째는 정관을 용신한다고 했어요. 정관. 이거는 뭐냐면 관인. 관인 쌍전의 개념이다. 벼슬도 있고 학문도 있는 개념으로 우리가 정관을 용신한다. 두 번째는 편관을 용신한다. 편관을 용신할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조건이 식상이 있는 경우는 무조건 승객이에요. 식상이 없는 경우는 일간과 인성 중에서 일간과 인성이 중에서가 아니고 인성이 둘 다 강하면 학해. 자, 여기서는 일간이 약하죠. 일간밖에 일간이 약하고 인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사주는 성격된다. 이거는 평가를 용신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분리됩니다. 세 번째는 식상을 용신한다. 이건 뭐냐면 인성은 이미 강하기 때문에 식상으로서 인성의 힘을 뺀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식상. 그 다음에 재성도 용신합니다. 자, 편인격이 재성 용신할 때, 재성 용신할 때는 재성으로서 눌러주는 개념이에요. 재성을 눌러주는 개념인데, 재성을 제가 공망만 넣죠. 허탈해도 괜찮아. 약할수록 좋은 사주다. 자, 제가 너무 강해지면, 제가 강하면 인성, 자기 본성을 격을 깨고 들어와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절대 재성은 인성보다 강해서는 안 된다. 일전에 제가 100억대 부자 통변해드린 적이 있죠. 그 사람도 편인격에 재성을 용신해요. 재성을 용신하는데 재성이 아주 허탈해.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억부로 보면 당신은 재성이 허탈하기 때문에 마누라 복도 없고 돈도 없고 할 수 있지만 격국으로는 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100억대 이상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식상하고 제가 같이 있을 경우에 같이 있는 경우에는 식상을 정리하든지 하나로 정리해야 된다. 하나로 정리해야 성격이
하나로 증명하지 못하면 재성이 약하다 하더라도 식상의 신을 받아. 재성이 끊임없이 표면을 두들게 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합격으로 간다. 그래서 식상만 있든지 재성만 있든지 해야지 식상과 재성이 같이 있으면은 편인이 결국은 얻어 터질 수밖에 없다. 격이 날아간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합격으로 간다. 자, 여섯 번째는 인생이 합을 하고 우리가 고세에는 식신만 남겨도 귀하다 그랬어요. 고세에 이것만 나와있어? 식신만 나와있어? 근데 제가 이제 임상을 쭉 해보면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물론 식신 좋고요 재성이 있어서 좋아요. 정관 남겨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정인을 남겨도 일길 이와 같이 길신을 남기면 길신 남겨도 귀하더라 좋더라.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편인격의 성격 요인입니다. 그러면 이 재갈 공명은 재갈 공명은 재갈량 재갈 공명은 어디에서 성격을 시켜줬냐? 편인이 여기 있죠? 인성이 합을 하고 인성 합을 했어요. 병신 합을 했어. 인성이 합을 하고 이 사주에는 뭘 남겼나? 편재라는 재성을 남겼. 그래서 이 길신을 남기기 때문에 이 재성을 길신을 남기기 때문에 이 항목에 해당이 돼서 그대로 성격된 사주가 됐다. 성격된 사주는 뭐냐? 결국은 한가닥 한다. 사회적 영향을 발휘하고 그 시대에 벼슬을 한다는 대단입니다. 그 시대에 벼슬 외에는 특별하게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시대에 최고의 위치까지 갔어요. 왕은 아니지만 최고의 위치까지 갔어요. 그럴 정도로 대단한 영향을 발휘했다. 그러면 머리 좋은 건 어디 나오냐? 편인이 천간에 투관됐다. 투관되어 있는 사람들은 첫째 머리가 대단히 유명합니다. 머리가 대단히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편인격이 있죠. 편인격. 그 다음에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도 편인격이에요. 그래서 편인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머리 회전이 빠르고 근모술수에 능합니다. 그리고 조금은 변덕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변덕스러운. 이런 면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의 대단히 샤프하고, 대단히 샤프하고, 다른 두뇌 회전을 가졌다.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에서 나왔죠. 그래서 이 인성이 이렇게 가. 공자 사주에는 인성이 거의 없었는데, 이 사주에는 인성이 이렇게 가. 그래서 이 양반은 대단히 깊이 있는 연구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운을 보니까 지금 재갈공명의 그 출사표 출사표를 두 번 썼습니다. 선출사표 후출사표 그 출사표의 내용도 여기 보면 명부에 보니까요 출사표의 내용도 다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 있죠. 여기 전 출사표로 나와 있죠. 전 출사. 여기 보면 또 부출사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출사표 내용이 전문이 이게 다 실려 있어요. 그래서 유비가 죽고 나서 유선 유비의 아들이 임금을 물려받았는데 그때 전쟁에 나갈 때 썼던 글이 출사표입니다. 그래서 그 글을 읽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출사표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 꼭 좀
좀 사작스럽게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읽어봤는데 절절한 어떤 충성심 이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조하고 여기 사대원에 유비가 삼고초에서 모셔가지고 거기서 전쟁에 나갔는데 이 사대원에는 이게 용신이거든요. 이 용신이 강해진대. 용신도 강해지고 또 인성도 강해진대. 격도 강해지고 용신도 강해진대. 이때 28살에 조조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주는 이렇게 간다. 이런 놈들이 다 좋아요. 이게 뭐 나쁘지 않습니다. 묘대운은 이 왕자충 제자발이거든요. 왕자충 제자발에서 묘대운은 좀 안 좋아요. 이 왕성한 것을 힘이 하나도 없는 게 때리거든요. 그러면 이 왕성한 게 일어나요. 일어나면 막 흔들린단 말이지. 그래서 왕자충 제자발에서 이 54세에 그 연속으로 54세에 죽음이 되게 됐다.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제가목명은 우리가 삼척동사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분해의 소유자였다. 그런 것을 우리가 또 사주를 통해서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